자, 조세 관문을 뚫어야. 이 조세 관문을 뚫어야 이 소리는요, 화물을 다 파야 한다 이 소리예요. 조세 관문을 화두고 화물을 다 파야 조사선이 되는 것이니까. 화두를 챙기는 일은 마치 작고 연약한 무리가 무쇠수에 올랐다. 다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주둥이도 될수 없는 무쇠의 몸을 목숨 걸고 단숨에 뚫어 통째로 자신의 몸이 무쇠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과 같다. 자, 이런 글을 딱 보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요, 깝깝해요? 시원해요? 여러분들 그냥 조세 자질이 있다. 보세요. 여기 그 무쇠로 만든 소가 있어요, 보면. 날아다니는 그 목이 있잖아요. 거의 희발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이 나면 탁 하면은 목이 박살나잖아요, 보면. 그런 모기가 무쇠피를 빨아먹겠다, 무쇠소피를 빨아먹겠다고 주둥이를 그 무쇠 등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 같아요. 화두창과 화두창과는요. 이거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화두창구라고 하는 것은 일제 12분별이 떨어진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떤 경계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경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량 분별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보면은 모의가 무쇠 되게 올라타서 피를 빨아먹어야 되겠다, 종족 뭐야 그 번영을 위해서 내한번더 해서 피를 빨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탁 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연약한 뿌리를 무쇠 등에 탁 꽂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꽂아지겠어요 안 꽂아지겠어요? 안 꽂아요.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몰라요. 사실 그건 몰라요. 차원이 다른 세계 또 다른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화두창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두라고 하면 이목구 해가지고 12분이 딱 떨어져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 12분별이 떨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12분별이 떨어지는 마음이 없거든. 늘 12분별 하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화두 창고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쇠쇠에 모기가 침을 꽂듯. 그러면 침을 꽂듯하면 자기 생명을 모기로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화두 창고하는 자리에서 내 입신상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이 화두를 내가 말도 마치기 전에는 내 생사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화두창구 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쇠쇠에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런 마음까지 화두를 굉장히 무모한 것 같지만 달려들어야 화두가 조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주애는 어떻게 들어요? 앞에 말한 뜻을 거듭 따져 활구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 것이다. 활구를 참고하는 사람은 그 활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기 아니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이목구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른께서 이르셨다. 참선이란 모든 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할 것이요 오묘한 깨달음이란 마음길이 다 끊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늘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럼 중생의 마음은 다 드러내시면 돼요. 드러내시면 다 드러내면은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가지고 빛이 나온다. 빛.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걸 비춰가지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지혜를 상정과 지혜다. 공적과 영지다, 진공과 묘유다, 쌍자 쌍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사 직탈이다, 대사 대화이다, 조족 동시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요거를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개념을 잘 정리해서 대결을 하면 하나도 어렵지만. 근데 이제 요 개념이 정확히 정리가 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참선이란 뭐든지 조세 관문을 꿰뚫어야 할 것이요. 조세 관문이라고 하는 건 뚫을 때 망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망령없이 오르지 못하고 화두를 해야지만 조세감을 부를 수 있다. 이 소리고 오면 깨달음이라. 오면 깨달음 누구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죠.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의 시비 분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끊어져야 할 것이다. 마음들이 시행천단, 언어도단, 시행천단. 또 언어도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처님 마음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보면 말로서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요. 아, 한번 볼까요? 사설은 여문자 상처로하여 이 화두 창구하는 일은 여문자 상처로하여 모기가 연약한 모기가 상처로하여 무쇠 속 등에 올라타서 갱 불면 여하 약하고 주도하는 피를 빨아 모을 때 여하 약하 뒷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되든지 불면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치 부득체 입을 댈 수 없는 것에 주둥아리를 댈 수 없는 것 하치는 주둥아리를 대는 거예요 보면 또 부득처는 주둥아리를 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치를 부득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불의를 댈 수 없다 있습니다 하치 부득처 그 불의를 댈 수 없는 것에 기명일찬하여 기명 목숨을 버린다 이거야 목숨을 탁 버리고 일찬 한번 꼽는 거야 한번 꼽는데 다시 투입이야 아? 몸이 부채로 피가 쑥 들어간다 있어요. 이게 화두창구하는 거예요. 이게 화두창구하는 거예요. 통째로 다시 트임이야 무쇠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주야이라는 중별사기야. 위에서 바라떼서 다시 대접해가지고 사참 활구자 모름지게 활구를 창구하는 사람들은 부득대국이다. 모기가 무쇠속에 주둥이를 대듯이 그런 용맹한 마음으로 부득대고야 태굴 물러나서 이 공부에 불복하지 말지어다 이게 도원한테 이걸 가지고 선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참선 참선한테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툰투조사관의 물음직의 조사관을 끌어야하는 것이요 내가 참선 이야기할 때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참선이란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죠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투조사, 이게 조사관 끌어버리는 거예요, 조사관. 이게 조사관이라고 하면 중생의 망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사관을 끌어버렸다 그러면 망념이 없어지는 거잖아. 망념이 없어진다는 게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참선이란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을 이 화두를 가리키는 이 자리에서는 수토 조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조사의 관문을 수토관이 뚫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같은 말인데 조사관문을 뚫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사실 수토 조사관이랑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같은 말인데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가지고 별별 생각을 하다.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썩내지 않는 것, 한품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있는 그대로 마음을 쓸 수가 있어. 내 욕심이 들어가면은 벌써 내 욕심에 입각을 해가지고 뭘 요구하고 조작되게 들어가니까 마음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평상시 삶 속에서 탁 시비를 내려놔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하심을 늘 해야 돼. 늘 하는 데에서 진보 이런 진보가 있어가지고 뒷날 좋은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살아보고 10년, 20년 금방 가잖아요. 보면은 나는 가는 세월이 보인다 그래요. 보면 그렇게 욕심이 될 게 없어. 가는 세월이 보이는데 10년, 20년이 금방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영원히 간 줄 알잖아. 영원히 가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확 움켜지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무리 복권해 보여도 어? 하고 싶기로 그냥 보구나.
아무리 기뻐보여도 또 열흘 넘는 것이 없고 아무리 좋은 관자라도 10년 이상 가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 관자가 부사한 줄 알고 그 뿐이 떨어질 게 부사한 줄 알면 예쁜 것 올리는 게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갖다 놓으면 예쁜 것 올리는 게 집착해야 돼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고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참선은 숙투조사관이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무릎뜨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는 것이요. 조사관을 뚫어 일체 방문이 없이 부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묘호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오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고 끝까지 간 거야. 어디? 신고전.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까지 뚫어버리겠다. 마음길이 끊어진다. 마음길이 끊어진다. 이것은 사량 분별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야. 사량 분별로서 헤아릴 수 없으니까 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말길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래서 언어도단시겠지. 같은 말이야 사실. 언어도단 말로 드러나는 거야. 심행천은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거야.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게 있으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헤아리는 게 있으면 마음으로 헤아리는 게 있는데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우리가 심행천입니다. 언어도단 심행천의 부처님 마음자리가 이것이다.